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 조원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타로뉴스 주간 운세 8월 둘째 주 운세 여러분들께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날이죠. 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야단이 나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별자리들끼리 그러니까 행성들끼리 자기들끼리 영향력을 많이 주게 되면 제가 관찰을 해보면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만월이 있었죠. 그래서 또 만월이 되게 되면 달이 또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또 비가 많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염소 자리에 명왕성과 토성과 목성이 같이 있으므로 해서 기상의 이변이 굉장히 강하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8월 초에 행성들끼리 각도가 긴장감을 준다는 대립각 그리고 90도의 각도를 이룸으로 해서 더욱더 아마 날씨적인 변화나 사회적인 사건, 사고나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달리 8월 달에 조금 초에 그런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별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가 8월 10일에서 8월 16일까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전히 수성과 어떤 다른 행성들의 각도가 많이 지금 보이는 어떤 별들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8월 10일 날 수성과 천왕성이 사각이에요. 자, 그러면 수성은 정보의 별이고 천왕성은 독특함의 별이기 때문에 요것이 합쳐지면은 발명에 관한 소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뭔가 의학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 이런 것도 아니면 의학적인 어떤 발명, 뭔가에 대한 발명에 새로운 신제품에 관한 발명에 관한 어떤 소식이 아마 있을 수 있다. 자, 휴대폰 나오는 것도 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8월 11일 날은 또한 달과 천왕성의 합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달은 또 우리의 감정적인 걸 상징하고 천왕성은 독특한 아이디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날은 또 독특한 것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틀에 박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틀에 박힌 일에서 조금 벗어난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날이 8월 11일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8월 15일 날부터 우리의 천왕성이 역행을 하게 됩니다. 황소자리 10도에서 역행을 하게 되면 요게 또 역행은 또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날도 우리가 교통사고라든지 자동차 운전 그런 것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요 정도의 어떤 별들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금 다음 주까지 지금 그게 있다고 하잖아요. 계속 이제 장마고 비가 막 내린다고 하잖아요. 8월 내내는 여러 가지 각도가 많아서 계속 아마 비가 왔다가 개였다가 계속 그런 일들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2020년 내내가 그렇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언어적인 거 그리고 정보 이런 것도 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성이 계속 사각을 맺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변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수성이 정보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수성적인 요소도 좀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갑자기 하는 행동들도 이번 주에는 조금 자중하시고 거기다가 차근차근 하겠다라는 마음을 이번 주에는 가지면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날씨는 덥고 비는 내리고 자 그런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자 휴가지에서 집에서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8월 10일부터 해서 8월 16일까지 8월 둘째 주죠. 별자리별 운세 여러분들께 자 양자리부터 해서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자리부터 자, 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양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컵 8번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딜 가는 모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여행지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행지로 간다는 뜻도 되고 아니면 자, 돌아오는 모습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거나 돌아오거나 자, 그런 것을 상징하게 된다. 이렇게 우선은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움직이거나 돌아온다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양자리 분들은 어쨌든 여행지로 가거나 돌아오거나 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어쩌면 어디로 움직이는 것, 친구들과 같이 어디로 움직이는 것, 떠나는 것 그런 것과 이번 주 총운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월드카드예요. 자, 그러면 월드카드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받을 거야, 집을 팔 거야, 투자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마 그대로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거예요. 이 카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를 받거나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자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과 관련이 있는 엄마와 그리고 그런 어떤 직업분이다. 자, 그래서 어쩌면 직업적인 면에서 여성분들은 보너스를 받거나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만족하는 그런 어떤 직업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인 면에서도 뭔가 여성들과 관계가 있고 자 그리고 뭔가 만족한 여성들은 만족하는 그런 직업분이다. 자, 그리고 연애는 컵이 10개고 둘이서 너무나 행복해야 하는 카드죠. 아기들이랑. 그래서 연애는 연인들끼리도 행복하고 가족끼리도 행복하고 연애적인 면에서는 더할 수 없이 행복한 그런 카드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은 염려는 없어요. 근데 이게 행복한데도 이상하게 이 카드는 하이지 프랙티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휴가지에서 있다 보면 다음을 준비해야 될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그런 건강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번 주에는 체리어트 가랍니다. 열심히 하라, 움직여라, 그대로 진전하라, 여행을 가라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이고 보이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여성들과의 어떤 관계예요. 자, 그러면 휴가지에서 다 같이 있다가 갑자기 싸울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고 여성들끼리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성들이 어쩌면은 못 믿을 존재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성들끼리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 감정을 보여주는 거는 그거는 긍정적인 측면이 아닐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가거나 오거나 하는 카드가 양자리 분들에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금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으면서 여성들은 만족스러운 직업군이고요. 사랑은 더할 수 없이 좋고 건강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고 이번에는 움직이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너무나 여자를 여성의 관계성에 대해서 오픈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양자리 여러분들 자 이만하면 이번 주 괜찮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황소 자리 분들 또 운세 뽑아 볼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소드 10번이죠. 자, 그래서 소드 10번은 여자가 새가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카드는 뭔가 끝을 바라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끝과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가 소드 10번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일에 끝이 있고 거기에 새로 시작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식적인 면에서도 내가 이것을 끝내리라 마음먹었던 거를 어쩌면 끝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끝과 마감이 있는 그런 어떤 이번 주에 향수자리 분들의 운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게 9개의 칼이거든요. 그리고 새들도 막 얽혀서 이게 조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번에 황소자리 분들은 조금 걱정하지 않겠나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생각한 것보다 크게 데미지는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황소자리 분들의 금전운은 딱히 좋지는 않다. 자 그래서 투자는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에이스 소드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중요한, 머리를 스치면서 중요한 뭐가 훅 들어온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 카드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에 관한 사항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다. 지식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뭔가 직업적인 면에서 중요한 어떤 결론, 결단 이런 게 황소자리 분들에게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10개의 펜타클이니까 굉장히 행복한 카드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가족끼리 행복해하고 사람들이 많고 그런 카드죠. 그래서 아마 휴가지에서 연애적인 면에서 행복한 그런 카드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은 팔완주니까 에너지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건강 이러면 크게 염려 없어요. 근데 더위, 완주 알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을 피하고 싶어. 그죠? 그거겠죠. 그래서 태양을 피하고 싶어라는 것처럼 더위, 뜨거움 그것을 우리 황소자리 구독자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주에는 좋은 점은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과거의 인연과 함께하는 거다. 강아지와 같이 있죠. 이 카드에 보게 되면. 자, 그래서 과거와 연관된 사람들, 동창생들, 그리고 정을 주고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이번 주 그게 좋은 점이고요. 자,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 너무 일에 매달리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건 부정적이야. 그리고 전문적인 것이 이번에는 부정적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조금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만약에 전문가다 하는 사람들도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어쨌든 10개의 칼이기 때문에 끝난다. 새로 시작된다.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고민이 많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단호함, 뭔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이번에 잡힐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연애적인 측면은 행복한 거고, 자 그리고 그 건강은 뜨거움을 조심하자. 그리고 이번에 그거 긍정적인 측면은 여섯 개의 컵이기 때문에 예전의 사람들과 같이 하는 감정 나눔이 좋은 거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전문적인 거, 너무 전문적이고자 하는 거, 자 그것이 부정적이다 라고 황수자리 분들은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가 되죠.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이상한 카드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 쌍둥이 자리 분들은 킹컵이죠. 자 그러면 컵의 왕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감정적인 자세로 임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좀 명상하는 자세가 보이는데 감정적임으로 모든 것을 대하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의 왕이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다 받아 안아라는 뜻도 돼요. 자, 그래서 남을 정서적이고 감정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저 그리고 또 물을 가까이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 불가사리하고 거기에다가 바다가 보이죠. 그래서 물을 이번 주에는 가까이 하라. 그리고 감정적으로 임하라. 자, 그리고 정서적으로 임하라.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하나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다 해도 좋다. 아시겠죠? 참고하세요. 쌍둥이 자리 분들. 그리고 자 금전운은 좋아요. 킹 펜타클이죠. 그러면은 돈을 가진다는 뜻이죠.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 투자를 해도 좋고 뭔가 받아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금전적인 면에서는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도 킹 펜타클이죠. 그러면은 직업적인 면에서 돈을 번다는 뜻도 되고 거기에다가 직업적인 면에서 이걸 내가 투자를 해도 되나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성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직업운으로 보인다. 그래서 퀸과 퀸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이나 직업적인 면이나 현실적인 돈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어떤 타로 카드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건 다 풍족한 그리고 돈에는 왕들이기 때문에 없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어떤 직업운과 금전운일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페이지 소드니까 두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아요. 연애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면서 정립이 어쩌면 이번에는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 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생각은 또 공상에 너무나 나래를 펴는 거는 그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되 안 좋은 쪽으로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은데 여기 지금 이렇게 컵하고 펜타클이 다 나왔어요. 퀸 컵은 정서적인 면에서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생각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이 아니고 확실히 물가에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제가 볼 때 쌍둥이 자리 분들은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긍정적인 측면은 소드예요. 뭔가를 다음 주에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이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타작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 가질 수 없죠. 그리고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다 가지고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반만 가져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숙연찮은 마음 드는 것이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될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이번 주에 답답하실 거예요. 자, 답답하지만 그 답답함을 견뎌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쨌든 좀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킹컵의 카드니까 정서적으로 임하라. 감정적으로 임하라. 다정하게 대하라. 자, 그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금전운과 직업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되고 연애운은 너무 깊은 생각, 너무 안 좋은 생각은 좀 별로예요. 자, 그리고 건강은 물을 가까이 하거나 자, 정서적으로 움직여라. 그리고 이번에는 드는 생각은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가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부정적인 측면은 이번 주에 조금 쌍둥이 자리 분들이 조금 답답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참고하세요. 자, 그다음에 기다리분들 운세에서 풀 갈게요. 카드가 진짜 이상해요. 그림이 너무나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기다리분들 운세에서 풀 갈게요. 자, 컵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컵인데 이거는 마음이 붕 뜬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요 위에 다리가 갑자기 요 위에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컵페이지는 뭐냐면 제안을 의미하게 돼요. 내 마음이 날아다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약간 막 붕 뜬 듯이 조금 정서적으로 어쩌면 행복할 수도 있어요. 행복해서 뭔가 이상한 마음이 이상하게 행복감이 들어와서 붕 뜨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행복감이 들어와서 붕 뜨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계자리 분들은 제안, 감정, 그리고 바닷가를 가서 하는 설레임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사실 이건 술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먹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어떤 제안, 감정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 계자리 분들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나이트 펜타클이에요. 그러면은 돈이 약간 여기는 막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돈이 원래는 이 카드에는 돈이 약간 정지된 모습이에요. 자, 분명히 그런데 오기는 올 건데 돈이 이번 주에는 어쩌면 안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돈이 천천히 올 거다라는 생각을 금전적인 면에서는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번 주에는 결과는 어쩌면 안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계자리 분들 제가 너무나 좀 멀리 했었죠. 이 카드는 이번 주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페이지 컵이니까 새로운 감정, 새로운 설레임, 뭔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는 카드가 자, 총운으로 떴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돈이 분명히 오기는 올 건데 그 돈이 천천히 서서히 어쩌면 이번 주엔 안 올 수도 있어. 자, 그래서 근데 분명히 올 거야.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투자적인 측면도 빠르게 뭔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약간 정지된 듯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는 돈도 투자도 뭔가 빨리 진행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주에.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어디로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좀 더 이득이 될까라는 생각이 이번 주에 들어와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할 것인가 저기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아마 어떻게 움직이면 좀 더 금전적인 보상과 더 좋은 쪽으로 나의 어떤 뭔가 좋은 측면의 인정을 받으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약간 재는 듯한 그런 어떤 직업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계자리 분들 자신이 이득이 되는 측면으로 선택하세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랑이 안 좋아요. 컵 5번이에요. 상처받는 거죠. 그리고 빠진 것을 뭔가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은 그에게, 그녀에게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서로 상처 주시지 않게 구독자 여러분들, 개자리 분들 서로 상처 안 주게 휴가지에서, 집에서 조금 주의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은데 바쁩니다. 자, 그래서 건강은 약간 바쁘니까 에너지를 충전해 가면서 움직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족끼리 다 같이 행복한 감정적으로 치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 새로운 거예요. 자, 새롭게 뭔가 하는 거, 뜬금없이 하는 거, 그런 거는 좋은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런 뜬금없이 하는 생각들도 좋은 것이 아니라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기존 것을, 그리고 안 그러면 내가 사랑하던 것을 아끼고 좋아해야지 새 것은 어쩌면 썩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면 새로운 감정,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레임, 뭔가 새로움에 관한 사건이 이번에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금전은 천천히 올 수 있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가치를 판단해서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선택하라. 그리고 사랑은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자, 에너지를 보충하자. 그리고 오래된 것, 같이 하는 것, 가족끼리 같이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이고, 부정적인 거는 나 혼자 뜬금없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자, 개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사자자리입니다. 사자자리 분들 총운으로 보면 킹스워드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뭔가 결정력을 가진 남자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결정이 나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승진한다, 이사한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서 확고하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힘이 강한 남자의 어떤 영향력이 이번 주에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여자 세 명이서 축하하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성과물이 있는 한 주가 돼요. 대체적으로 이거는 긍정적인 금전운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쓰거나 아니면은 투자의 개념도 괜찮으니까 금전적인 측면은 이번에 자, 이 정도면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거는 자, 머리 중간에 불타죠. 자, 그러면 에이스 완즈가 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 기획, 그리고 공부, 뭔가 문서, 이런 측면에서 새로 시작되는 어떤 것들이 이번 주에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를 두고 기다리고 있죠. 자, 그래서 사랑은 이번 주에 움직이기보다는 아마 재회를 바라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번 주에는 어쩌면은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열렬히 사랑하시는 분들도 약간 이번 주에는 정체기, 그래서 사랑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이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뜨거운 불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좀 더워서 이 완즈 카드들이 많이 뜨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더위를 조금 조심하자.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은 감정적으로 나누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기다려도, 기다리게 되면 정말 좋은 어떤 일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사랑하는 것, 손을 마주 잡는 것이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갑자기 다가오는 누군가,
갑자기 벌어지는 일들, 갑자기 제안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어쩌면 이건 매지션은 정말로 멋지기는 하지만 나에게 안개처럼 덮어쓰는 현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갑자기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킹소드는 결정력에 관한 사항이 이번 주에 사자자리 분들에게 있을 수 있고요. 자, 금전운 좋다. 직업은 새로 시작되는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애정은 이번 주에는 소강 상태고 조금 기다려야 한다. 자, 더위를 조심하자. 자,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둘이서 나누는 것은 긍정. 자,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떤 너무 멋진 것들, 그런 것들 조금 주의하자. 자, 사자자리 분들. 자, 이번 주에 운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자, 전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퀸컵이에요. 자, 그러면 여성이 뭔가 고민하고 정신적인 일을 하는 듯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되게 멋진 카드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게 약간 생각에 집중한 듯 보이는 카드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엄마나 여성이나 그리고 아내나 내 사랑하는 여자나 그런 분들이 생각이 굉장히 골똘히 뭔가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많고 골똘하게 할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여행을 가서 지출한다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생각한 대로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교통비에도 또 지출하게 되거나 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쓰나 투자를 하나 모든 면에서 계획대로 밀고 나가시면 되는 그런 어떤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성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뒤에서 보면서 기다리고 있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것은 이루어 놓고 어떤 것을 기다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이루어 놓고 기다린다. 직업은 아마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좋습니다. 운명의 수리바퀴가 뜨거든요. 요럴 때는 어디든 한번 가보고 소개도 한번 받아보고 노력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무르지 말고 자,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녀와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면 좋은 어떤 연애운이다.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너무나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생각이 많죠.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 이러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리 구독자 여러분들 조금 활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페이지 완즈입니다. 자, 새롭게 바라보는 것. 호기심이 가네. 저거 재밌겠네. 새로운 공부 한번 해볼까? 라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번에 처녀자리 분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자, 부정적인 측면은 당당하지 못한 나, 당당하지 못한 옆에 사람, 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소드 7번이거든요. 자, 도둑놈 카드입니다. 뭔가 훔쳐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당당하지 못한 나와 당당하지 못한 그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은 이번 주에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생각이 많은 여성
가정에 대해서 걱정하는 엄마, 아내, 여자 그런 카드가 총운을 뜯고요. 직업은 금전은 생각대로 밀어붙이자. 직업은 기다린다. 좋은 결과가 온다. 자 그리고 애정에는 운명의 수리바퀴가 떴다. 자 그래서 운명대로 한번 임해보자. 자 생각을 활달하게 가지자.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자. 자 부정적인 측면은 남을게 훔치는 거는 안 된다. 아시겠죠? 천여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천칭자리. 전생자리 분들 이번 주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카드들이 전체적으로 전생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천칭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조금 조심하실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실 것 같아요. 자, 될 수 있으면은 어디를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에 소드 3거든요. 그래서 상처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상처를 받는다는 뜻도 돼요. 자, 그래서 사랑의 상처를 받는다, 사람의 상처를 받는다. 어쨌든 조금 마음 아플 수 있다. 여긴 진짜 좀 마음이 아파 보여요.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이번 주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변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변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나온다, 해결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좋다. 나쁘다의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변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끝이 난다, 새로 시작된다. 자 그런 의미의 어떤 카드가 금전 운에 뜯고요. 자 그다음 직업적인 면에서 펜타클 5예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것만큼 소득이 없거나 내가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금전적인 면에서는 만족되지 않는 그런 어떤 직업운이에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도 어쩌면 내가 한 것보다 평가가 금전적으로 조금 약하니까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연애도 지금 하이지 프랙티스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나의 사람이 맞는가,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가야 되는가. 그래서 마음의 직관력을 가지고 굉장히 생각해 보는 카드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활달한 연애운은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많다. 자, 그리고 건강은 염려는 없는데 요거는 혈압 뜨거움 그런 것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 일들과 생각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현실 속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맞서라 포기하지 마라 라는 카드가 긍정적인 측면이고 부정은 포기하는 것은 나쁜 거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버려버릴까 하는 생각은 나쁜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칭자리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번 주가 썩 좋지는 않아요. 자, 근데 한 주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짧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칭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어쨌든 조금 자중하면서 보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상처 안 받게 그리고 상처 주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힘들지만 현실과 꿋꿋하게 맞으면서 이번 주에는 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어쩌면 아플 수도 있다.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성과 면에서 조금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연애는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이 많다. 자, 그리고 건강은 더위나 혈압 이런 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쨌든 맞으면서 열심히 나아가 보자. 부정적인 거는 포기. 아시겠죠? 자, 전쟁자리 분들 이번 주에 힘내세요. 자, 다음에 우리 정갈자리 할게요.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정갈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게 되면 컵 4번이거든요. 약간 망설여진다는 카드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뭔가 다른 곳을 쳐다보는 듯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요 카드는 약간은 회의가 드는 카드예요. 회의라기보다는 염증? 뭔가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그래도 마음을 움직여보자. 그래서 한 주 중간 목요일쯤 돼서 어떤 제안이라든지 내가 하고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걸 하기 싫어, 뭔가 귀찮아 그런 마음이 이번 주 우리 정갈자리 분들은 들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10개의 자, 이게 뭡니까? 운명의 수리바퀴 카드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는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 운명적인 평가가 나오는 그런 어떤 한 주일 것 같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투자도 좋고 기다리는 결론도 만약 그 방법이 정당하다면, 중요한 결론이라면 이번 주에 어쩌면 중요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7개의 컵이니까 7개의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거 저거 요거까지 이거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공상, 상상을 많이 해보는 카드가 이 카드예요. 자, 그런데 결정을 굳이 이번 주에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그런 어떤 컵의 카드가 직업적인 면에서 이번 주에 뜯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9개의 컵이니까 연애적인 측면은 좋아요. 그래서 감정을 나누면서 행복한 어떤 카드가 컵 9번이다. 근데 요거는 여기에서는 이게 나오지만 어쨌든 자, 컵이라는 것은 감정이고 술이고 물이고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술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는 컵 9개에 굉장히 감정이 만족하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 건강은 요 카드는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내가 하려는 것을 끝까지 해보자 라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래서 완전 9번인데요. 이렇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가 나의 할 일이나 임무에 대해서 끝까지 하자라는 것이 이번 주에는 좋을 것 같고요. 자,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 비밀을 가지는 것은 부정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금전적인 비밀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약간 비밀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썩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 또 다르게 움직여보는 것은 이번 주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어쨌든 좀 망설여지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획기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이번에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가정이 많은 가정이 많은 한 주다. 그다음에 연애는 좋다.
그리고 건강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끝까지 하는 것이 좋은 점이다. 부정적인 것은 비밀을 가지는 것 또는 다른 것, 막 여러 가지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이번에는 부정적인 거다. 자, 정갈 자리 분들, 자, 이번 수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 자리.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이번 주에 사수자리 분들은, 더 러버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카드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연인과도 마찬가지죠.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감정을 나누고, 주위 사람들과 굉장히 소통하면 좋은 카드가, 자, 이번 주에 떴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좋은 카드가 이번 주 사수자리 분들에게는, 자, 떴어요. 주변의 사람들과 많이 같이 하면 행복한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기다립니다. 기다려야 하는 카드가, 자, 금전적인 면에 썼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하고, 생각이 많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활동적이기보다는 결과물에 대해서 기다려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생각이 많은 어떤 그런 금전운이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킹컵이 떴죠. 여성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성들과 여성적인 면과 그리고 관련이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직업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연애운은 그와 나는 마음이 똑같은데 약간 뭔가 정지된 운이에요. 그래서 나이트 펜타클은 사랑의 에너지를 아마 다시 되살려 보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약간 안아주거나 쓰담쓰담 해주거나 그렇게 하면은 예전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서로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어떤 카드가 이번 주 연애운에 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컵 5번이라서 요게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면에서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요렇게 보입니다. 자,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유의하자. 요렇게 보이고요. 감정적인 면을 좀잘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이번 주에 혹시나 어느 면에서 아프더라도 그것이 다 긍정적인 측면이 될 거예요. 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는. 근데 이게 좋은 점이기 때문에 뭔가 이번 주에 나에게 아픔이 오더라도 그 아픔은 나중에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자,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망설이는 거예요. 내가 계속 생각이 많으면서 미루고 망설이고 처리 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측면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에 러버 카드니까 사랑하고 안아주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이 행복한 카드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생각이 많다. 그리고 연애는 사랑의 에너지가 필요한 어떤 연애운이다. 자, 그리고 건강운에서는 마음이 좀 아픈 그런 어떤 건강운입니다. 이 우리 사수자리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놨더만 다리가
구구됐다고 제가 봤거든요. 얼른 쾌차되어서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분이 보고 있어서 이 카드가 떴나 봐요. 그래서 건강운에 대해서 그 컵이 9개니까, 아, 5개니까 건강운에 대해서 너무 상심 마세요. 자, 조금, 지금 아픈 것이 나중에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될 거라 했죠. 자,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될 거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미루는 것은, 이번 주에 미루는 것은, 썩 좋은 게 아니다. 분명히 처리할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처리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여요. 자, 사수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염소자리 운세 제가 뽑을게요. 염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퀸 오브 펜타클이에요. 자, 그러면 여자가 돈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뭔가 표정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금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 볼 것인가, 돈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금전의 이슈를 두고 이번 주에는 염소자리 분들은 고민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하실 것 같고, 그런 여성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킹 펜타클이니까 돈을 많이 가지거나 많이 투자하거나 돈을 많이 받게 되거나 어쨌든 금전적인 면에서 성과가 있는 그런 금전운이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어떤 직업운이에요. 미성숙이에요. 아직은 완전 실현 단계는 아니니까 생각을 너무나 약간 안 좋은 쪽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염소자리 분들은 직업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그런 한 주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연애적인 측면은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이죠. 그럼 여성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아름답다. 여성에게 주도권이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임신 카드죠. 자, 요 애기 진짜 여기는 임신 카드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염소자리 분들에게 염소자리 분들 중에서 임신을 바라시는 분들은 어쩌면 임신이 가능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분들은 조금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카드는 자, 여성 연애운으로 봤을 때 여성에게 주도권이 있는 연애운이고 아름다운 여자와 관련이 있고, 자, 그래서 잘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건강은 크게 염려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움직이는 거, 어디를 가보는 거, 움직여 보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 이번에 뭔가 확실히 끝낸다, 변화를 준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도 막 변화를 주는 거썩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존 거를 그대로 하시되 자, 그대로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총운으로 보게 되면 금전적인 거, 안정적인 거, 그리고 투자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카드가 되고요.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직업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 연애운은 여성에게 주도권이 있다. 자, 그리고 건강운은 괜찮다. 자, 그리고 이번에 움직이고 여행하고 그런 거다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상황의 변화는 썩 좋은 건 아니다. 아시겠죠? 염소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물병자리.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나이트 컵이에요. 자, 그가 꽃을 들고 왔어요. 꽃을. 자, 꽃을 든 남자네요. 자, 그가 꽃을 들고 왔죠. 자, 그러면 어떤 멋진 남자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소리죠. 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꽃을 든 남자는 연애에 다가오면 좋지만도 무슨 제안을 하기나 투자의 제안이라든 사업적인 제안 그리고 직업적인 제안에서 꽃을 들고 오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제안을 의미하는 카드가 이번 주 초운에 떴고요. 다른 제안의 면에서는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물병자리 분들한테는 자, 멋진 제안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주의 카드가 총운으로 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제안과 호기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투자를 하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행동으로 실현을 하거나 그런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투자나 이런 면에서는 이번 주에는 썩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금전적인 성과는 생각에 그칠 뿐이지 어떤 현실적인 것과 관련이 있지는 않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앉아서 그대로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떠나지 않는다예요. 그대로 있는다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돈을 조금 아낀다는 뜻도 돼요.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그대로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그런 직업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그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에 의해서 그가 움직이는 방향에 의해서 연애가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는 연애운이고 뭔가 결정력에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연애운입니다. 그리고 건강운은 에이스 완전이니까 염려 없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아마 시도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것에 대해서 시작되는 건강운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높이게 되면 상당히 좋아지는 건강운입니다. 자, 물병자리분, 자, 우리 물병자리 구독자분 계시죠? 자,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어떤 건강운이에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긍정적인 측면은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자, 사람을 다 만족시켜서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만 삶은 때때로 그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쨌든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50%, 60%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끝까지 너무 노력하는 것이 내가 다 할 거라는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 책임지고 간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멋진 제안이 있을 수 있고, 자, 투자는 좀 별로예요. 금전적인 면은 좀 별로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심도 깊게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더욱더 연구하고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연애적인 측면은 그에게 주도권이 있다. 그리고 건강은 에너지를 높이자. 그리고 이번에 긍정적인 거는 다 만족시킬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다 하겠다는 생각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야. 아시겠죠? 자, 물병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여기 자리 분들, 자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퀸 오브 컵이에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컵에 관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쩌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몰입되는 카드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아이, 사랑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몰입이 있는 어떤 그런 카드다. 깊이 사랑하고 깊이 좋아하고 그런 카드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또한 깊이 생각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은 카드가 이번 주 물고기 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떴습니다. 그리고 금전운이 좋아요. 썬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투자도 좋고 결과도 좋고 돈을 써도 좋고 그리고 여행지에 가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써도 좋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카드가 뜨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히어로판트거든요. 그러면은 윗분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카드예요. 그러면은 휴가 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대로 움직이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윗분들의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잘 맞추어서 가게 되면 긍정적인 어떤 카드로 보인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그와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간다. 자, 행복하다. 여행도 가고 사랑하고. 그래서 좋은 카드입니다. 굉장히 행복해야죠.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은 두 분이서 행복하다. 두 분이서. 자, 그리고 건강은 괜찮습니다. 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바닷가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자, 물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자, 좋은 게 바닷가를 가라요. 자,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물가,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은 물 속에 있으면 행복해져요. 물 가까이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좋은 물가를 가든지 어쨌든 물로 가면 행복할 것 같다. 자, 부정적인 거는 너무나 둘이서 나누는 감정들, 그것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는 둘이서 좋아하지만 다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뭔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은 어떤 한 주 카드가 보이고요. 자, 금전운은 좋고요.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나를 이끌어주는 분을 따라서 움직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애적인 측면은 그와 내가 사랑하여서 열심히 같이 좋아하고 움직인다. 그다음에 그 건강적인 측면은 컵 카드이기 때문에 물을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좋은 것은 이번에 요 바닷가 가는 거죠. 물가 가는 거 좋을 것 같고 너무 둘이서만 행복하는 것이 썩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카드가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에게 잘 떴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8월 10일에서 맞나요? 8월 10일에서 16일까지 8월 둘째 주 별자리별 운세를 여러분들께 자 양자리에서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더워서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굉장히 날씨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또 어찌 보면 반년이 지나가고 또 8월은 새학기가 또 9월 달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그런 달도 될 수 있어요. 자, 오고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적인 거죠. 자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어쨌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임하다 보면 아마 좋은 날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누워 자고 내일도 열심히 살고 또 누워 자고 그러다 보면 계속 새날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좋은 에너지들 많이 간직하시고 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